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샵 2개국인데, 샵 2개국에서 몇 개의 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꾸밈으로 표현하는 방법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파샵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높은 음으로 바로 진행할 때 앞에다가 어프로치라는 걸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어프로치 뜻이 우리가 영어 뜻으로 다가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음의 목표를 잡고 앞에서 다가가는데, 여기서 뭐를 넣어주면 되냐면 라레미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레미. 아, 좁으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라레미를 넣어가지고 라레미피 이리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다른 음도 많은데 라레미가 되냐면 샵두 개에서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을 쓴 겁니다. 펜타토닉 스케일. 자, 샵두 개에서 펜타토닉 스케일의 구성음이 레미 피라시거든요. 레미 피라시에서 이쪽에서 요 가까이 있는 음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라하고 레하고 미를 요 앞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다른 음을 안 적고 이음 중에서 가까운 음을 넣어가지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른 음 넣어가지고 가까이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니면 시레미 피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요 음만 사용하면 되니까요. 요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예전 강의부터 제가 펜타토닉 만내기 보여드렸을 때 요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넣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라피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피라피 내려오니까 하행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지. 이 부분부터 하행한 내려가는 모양이 형성되니까 한 번쯤 꺾어줘야 된다는 그 법칙에서 요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피라피라고 해도 되고, 피라피 꾸밈에서 3도 꾸밈입니다. 피라가 피솔라 해가지고 이게 세 개지에 3도 꾸밈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어려우시면 피솔피라고 하도 됩니다. 왜냐하면 꾸밈은 빨리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렐레미피 하고, 또 여기서 하행하는 모양이 형성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꺾어줘가지고 미핌이라고 꺾어주시고, 아니면 여기다 꺾는 게 그럼 여기를 레미레라고 한번 꺾어줘도 되겠지. 이렇게 내려올 때한 번씩 꺾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좀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음지가 손가락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지. 많이 안 떨어져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꾸밈은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성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항상 말 드리면, 만약에 텅잉 아티큘레이션을 쓴다고 하면, 이거를 라레미피 피라 하면서 이거를 요 보면 붙임줄이 돼가지고 한 박을 길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피랏이시라고 잡아주시면 더욱더 좋아요. 그러면 리듬감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레미피 피랏, 랏이라고 혀를 갖다 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렐레미피 할때이미 자리에다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혀를 좀 세게 차주시면 더욱더 괜찮겠습니다. 왜냐면 8분음표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해주셔도 맛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2개국도 하행하는 부분에서 꾸밈을 계속 넣어보시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악보를, 통의 악보를 구하셔가지고 그 악보에다가 기부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반주기를 딱 펴놓으시고 반주기에 아, 이 부분이 들어갈 것 같다, 이 부분이 들어갈 것 같다가 계속 공부가 되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반주기를 보시면서도 손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통의 악보에 이렇게 뭐그 꾸밈 표시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그까지 올라가시면 아주 좋은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샵 2개국에서 꾸밈음들을 한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2개라고 하게 되면 디키라. 디키 혹은 비 마이너키라고 하지에. 그래서 디키는 가사음이 레로 끝나는 거고요. 비 마이너키는 가사음이 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 이거를 마이너키라고 하겠습니다. 메이저는 장조, 마이너는 단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음이 만약에 레가 보였을 때 쓰일 수 있는 꾸밈 몇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여기 디레라고 보이시는 게 반음 꾸밈음이지에. 요거 D라는 게 도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샵 레 이리 가는 거고요. 텅잉은 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음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다운 꾸밈으로서 레리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는 레샵을 의미하지. 그래서 레리레.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오는 꾸밈을 써가지고 업다운 꾸밈으로 레미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찍어 내리는 하행 꾸밈이지. 그래서 미레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세 개가 많이 쓰이지.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음이 미다. 미일 때 만약에 꾸밈을 쓴다고 하면 반음 꾸밈을 써서 리미 하셔도 되겠지. 리는 레샵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음 이름을 진짜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예,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다운 꾸밈으로서 많이 쓰이는 건데, 예, 미파음이 많이 쓰입니다. 미파음이. 자, 혹은 미핌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업다운에서 미파하게 되면 반음 간격이지에 빨리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미파음이. 요거하고 원리가 똑같지에. 자, 그 다음에 미핌이도 되고에. 혹은 위에서 찍어 내린다면 피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미를 조금 강조 더 하기 위해서 피미 하면서 꾸밈음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요세 개를 좀 많이 넣습니다. 반음, 업다운 두 개, 반음, 업다운 두개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텅잉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텅잉해 주시고 제일 앞에 있는 음에다가 이렇게 텅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혹 이거 세 개, 두 개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고 앞에만 이렇게 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샵, 피가 파샵이지. 파샵을 만났을 때 미피 혹은 업다운 꾸밈으로 피솔피. 여기에 미피 하는데 파피도 괜찮거든요. 파피도 괜찮은데 운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삐 하면 조금 느낌이 좀 새롭긴 한데, 그래서 보통 미피를 많이 씁니다. 자, 미피 해도 되고, 바삐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솔피, 혹은 솔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찍어 내리는 기법이지. 자, 만약에 솔을 만났다. 지금 솔을 만났다 하면, 마찬가지로 반음 꾸밈을 넣어서 피솔, 요 피는 파샵을 의미하겠지. 피솔 되고, 업다운 꾸밈으로서 솔라솔. 자, 여기서 솔라솔도 괜찮고, 솔, 씰, 솔도 괜찮습니다. 솔, 솔샵, 솔도 괜찮은데 운지가 조금 어려우니까 솔라솔 하시면 돼요. 요거 할때 솔라솔 하실 때 손가락을 많이 떼지 마시고 예, 부드럽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텅잉은 첫 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솔, 이거는 찍어 내리는 거지. 예. 자, 마지막 라를 보겠습니다. 자, 라를 대게 되면 라도 마찬가지로 반음 꾸미면 라 밑에 반음을 생각해 보시면 솔샵이거든요. 솔샵을 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씰라. 혹은 라세라, 이 세는 C플랫을 말하지에 혹은 라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세라, 라세라 아주 많이 쓰지에 예, 트로트나 기본 가요들에서도 아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라시라 요할 때도 이두 개가 손가락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레미 피솔라 뭐 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들 수 있겠지에 그리고 도샵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서 반음 꾸밈음과, 요거는 온음이지, 온음 꾸밈입니다. 일부러 미피해가 온음 꾸밈을 썼고, 이렇게 업다운 꾸밈을 적절히 필요하실 때 넣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예, 만나는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밈음이 몇 개가 없거든요. 자주 쓰는 꾸밈이 몇 개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 이 부분에서 넣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넣으시고, 예. 요런 업다운 꾸밈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쓰냐면 하행할 때음 3개 이상이 하행하고 있을 때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부분에 한번 넣어주시면 음이 그 뭡니까 좀 단조로운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아주 멋지고 재밌는 연주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히 샵두 개곡에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꾸밈들을 정리해 봤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주에서 실용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 업다운 꾸밈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업다운을 악보 강의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어렵다는 분들이 간혹 보이셔서 업다운 꾸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다운 꾸밈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운지가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어려우신 분들은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을 통해서 차츰차츰 속도를 올려가시면서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샵한개 곡일 때 업다운 꾸밈에 대해서 규칙, 뭐 법칙이라고도 해도 되겠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샵한 개일 때 기본 G 스케일을 솔부터 출발해서 솔라시도 레미 파샵솔 이렇게 가거든요. 자, 혹여라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샵한 개곡일 때 가장 기초적인 G 스케일입니다. 솔라시도 레미 파가 아니라 파샵이고 솔 요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솔라시도 레미 피솔 솔라시도 레미 피솔 예,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업다운 꾸밈을 어떻게 썼냐면 업이 위로란 뜻이고 다운이 아래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된다는 건데 자, 어떨 때 쓰냐면 자, 음표가 라에서 솔로 내려갈 때 라, 솔 이렇게 라, 솔 내려갈 때 그냥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라를 라시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라시라 솔 이렇게 되겠지. 자, 보시게 되면 라 솔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그냥 내려가기 싫어. 그러니까 반항을 하면서 한칸 위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싫어 하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라시라 솔 이렇게 되겠지. 라시라 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앉아 선생님, 요사님들께서 직접 채워보시면 좋겠지. 시라는 어떻게 되겠지? 시라, 이리 가는 거거든요. 시라 가는 거니까, 나 그냥 가기 싫어. 하니까, 시도시라, 이래 되겠지. 그래서 시를 기준으로 시도시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시도시라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는 어떻게 되겠지? 자, 도시는 도시 요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 싫어. 하니까, 도레도시, 이렇게 되겠지. 도레도시. 자, 레도는요. 레도인데 그냥 가기 싫어 하니까 레미레도. 너무 쉽지? 그래서 규칙 하나 아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되겠지? 미래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 싫어 하니까 미피미래 하는 겁니다. 미피미래. 자, 그런데 여기서 미피미래를 해도 되고 이거를 미파미래 해도 됩니다. 샵이 없는 미파미래를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꾸밈에서는 정확한 음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빨리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피 미래 해도 되고 미파 미래라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피 미래 하게 되면 그걸 온음 꾸밈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온음 업다운 꾸밈이라고 하고 미파 미래 하면 미파가 반음이지, 예. 반음 꾸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하행할 때쓸수 있는 겁니다. 라솔 시라 도시레도 미래 하행할 때 넣어 보시면 포인트가 확 살아나거든요. 특히나 트로트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약간 트로트풍의 그런 곡들에서 이 업다운 꾸밈이 들어가게 되면 곡이 완전하게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지가 좀 초보 분들은 잘안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뭐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연습을 해보셔가지고 곡에 적용시켜보시면 훨씬 더잘 연주되고 부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미 하니까, 자, 피미 내려가지에 그럼 이거는 피솔 피미 이래 되겠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피솔 피미 되겠고요. 자, 솔피는요. 솔피는 솔 위에가 라지에 또 예, 숨어있는 요 라가 있어가지고 솔라시도레미 피솔 가니까 나 그냥 내려가기 싫어. 요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나 그냥 내려가기 싫어. 올라갔다 갈 거야. 예, 이게 그냥 규칙입니다. 전이 법칙을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 나 그냥 가기 싫어. 반항할래. 이겁니다. 예, 그래서 솔라솔피 이리 되겠습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라솔은 라시라솔. 시라는 시도시라. 도시는 도레도시. 그래서 이것만 보자마자 떠올릴 수 있게 종이에 넣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도는 레미레도. 수시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미피미래 혹은 미파미래 되지에 그냥 또 이거 헷갈리시면 그냥 미피미래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미는 피솔피미. 그다음에 솔피는 솔라솔피 이리 되겠지에. 그래서 종이에 적으시고 암기해 주시면서 자주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주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 저희 모신도님 색소폰을 배우고 계신데 처음에 이거 어렵다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도 해보십시오. 하시는 바는
몇 개월 지나니까,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하니까 손에 익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안 되다 보면 안 하시려 하는데, 계속 익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이, 내려갈 때 반항하는 겁니다. 아, 안 내려갈래! 그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지. 라시라소, 이렇게. 위로 꺾었다가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 사님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법칙들을 암기를 해주시고 고기 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